자, 비교 파트 전체를 정리할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비교 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더라? 비교 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할 것끼리 좀 비교해라 라고 했습니다. 비교할 만한 것끼리 비교해라 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하하 이런 문장 만나면 막 배를 잡고 웃어야죠. 말이 돼 이거 막 이러면서 그치? 그렇죠. 하하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치? 준호야 완전 웃기지? 그치? 왜 이상합니까? 이 표현은? 우리 비교 표현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접속사 파트 아 오늘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챕터 뭐 접속사 할 거야 그러면 뭐 접속사 파트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세히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because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when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that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잘 못 보거든. 대 접속사 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더라? 시제 라는 얘기했죠. 접속사 파트 할 때 접속사라는 문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전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시제라고 했어. 왜 접속사 파트에서는 시제라는 걸 조심해야 되죠? 접속사 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등장하면 한 문장 속에 뭐가 두 번 등장한다고?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한다고요.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하면 그럼 그 누가다가 말이 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지금 생각해 내가 현재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과거에 그녀가 예뻤다고. I think that she was beautiful. I think that she was beautiful. 말 돼? 말 되죠.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예뻤다고 지금 생각, 아, 지금 생각해보니 걔 되게 예뻤는데. 말 돼, 안 돼? 되잖아. 자, 지금부터는 말 안 되는 얘기 할 거야. I thought that she is beautiful. 돼, 안 돼? 안 되죠. 언제 생각한 거야? 과거에 생각했대. 그녀가 언제 예쁘다고. 현재 예쁘다고. 그렇죠.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현재로 미리 와봤나? 그게 안 된다는 게 접속사였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는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안 됩니까? 가방이 너보다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아, 네. 맞죠? 네. 비교할 만한 것끼리 비교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지금 이 R과 S가 없어지면 내 가방이 너보다 더 크다. 뭐 물론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막 이만한 가방을 내가 메고 있다. 물론 이 표현이 완전히 안 된 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여기에는 your bag이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 가방 크기와 너의 가방 크기를 비교할 건데. 그래서 비교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다? 비교할 것끼리 비교해라 라면서 니네들 이번에 시험 칠 때 6단원 같은 경우에 아 니들 게 아니었구나. 2학년들 거였구나. 하여튼 그런 것들도 조심하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비교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중1이니까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 기계적인 메커니컬한 것들 나와요. 뭐 이런 거 붙인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붙인다 근데 애가 생긴 게 좀 뭐 여기 책에는 뭐 FUL로 끝나거나 OUS로 끝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어쨌든 애 생긴 게 좀 길어 보여. 좀 길어 보이면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었더라? More나 Most Popular, More Popular, The Most Popular 이런 얘기 했었죠. Big, Bigger, Biggest. 근데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는 거에도 뭐 다시 몇 가지 뭐 한 번 더 써야 되느니 뭐 Why를 어쩌고 저쩌느니 뭐 이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1 때 다 끝내야 되는 거고요. 아 선생님 이거 달달달달 어떻게 다 외워요? 자연적으로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애를 길 가다가 만나면 이 새끼 미쳤나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겠지. 그치 정용아?
그렇죠. 길 가다가 이런 애 만나면 어떻게 가만 놔둘 거야? 아니요. 길 가다가 담배 피우고 있는 고등학생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가만 놔둘 거야? 형들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바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쳐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그래야 되겠지, 그렇지. 저도 피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지나갑니다. 하지만 길 가다가 이런 애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 해줘야 돼? 얘야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쵸? 길 가다가 이렇게 생긴 애 만났어. 그러면 탁 불러가지고 너 진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면 충고 좀 해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어깨 좀 도닥여주고 그쵸? 네. 너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쵸?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머케니카한 것들이었고요. 방금 얘기했던 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문장 표현에서는 비교가 뭐가 있었다? 이렇게 있었죠. 뭐뭐뭐.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 둘은 무슨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얘들 둘의 공통점은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고요. 얘는 셋 이상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좀 더 정리, 요거 뭐 얘기한 김에 쭉 더 이어서 하면, 최상급은 일단 뭘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했죠. 최상급은 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최상급의 끝에 두 가지 옵션이 올 수 있다 그랬어. 최상급 끝에 오는 건 누구누구 들 중에서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디어디에서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랬고, 자, 요거 내 친구들 중에서 그녀가 제일 키가 크다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내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친구들 중에서는 뭐였다? All my friends 하고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건물은 구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구미에서 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런 게 온다 했죠. 최상급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급 비교는 우리말로 할 때 누구는 누구누구만큼 어떻다 이런 얘기 한다 했죠. 자, 근데 원급 비교 참, 그리고 선생님이 뭐 비교급 표현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 뭐 비교할 것끼리 좀 비교해라 라는 얘기도 했고요. 이게 하나, 비교 표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될 거 이거 하나 있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제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그냥 나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우리말 하나 밑에 적어볼까요? 그녀는 나만큼 키 크지 않아. 그녀는 나보다 작아. 오케이. 그녀는 나보다 더 작아. 나는 그녀보다 더 키 커.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she isn't as tall as 뭐 me 해도 되고 I 해도 되는데 me 할게요. She isn't as tall as me. She isn't as tall as I am. 이게 그녀는 나만큼 키 크지 않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 여기 밑줄을 쫙 꺼놓겠죠. 그래놓고 어떤 문제 나오겠어? 얘랑 똑같은 얘기하는 걸 다음 중 다섯 개 중 골라라. 아니면 다섯 개 중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she isn't as tall as me 하고 똑같은 문장 1번은 뭐? She is shorter than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장은 뭐? I am taller than her. 됐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도 비교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둬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시험이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기말고사는. 됐습니까? 자, 웃다. 그러면 학기 중에는 시간이 막 저 총알같이 흘러갑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들 쪽쪽쪽쪽 빨아들이고 계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머케니컬한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끝에는 뭐 얘들 반가운 애들 보이죠. 됐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er, est, small, smaller, smallest. 근데 e로 끝나면 e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large, larger, largest. 그래서 r과 st만 붙이면 되겠죠. e가 있는데 또 e를 쓰진 않겠죠. 당연하죠,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길 가다가 만나서 그렇죠. 애가 이러고 있으면 너 어디 갔니? 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단 자모자라 했으면 자모자. 애가 보니까 생긴 게 잠이 와. 자 우리 빅 자모자 했더니 G를 한번 더 써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거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더 예를 들려면 머릿속에 뭐 바로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얘하고 같은 식으로 변하는데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세요. 그쵸? hot, hotter, hottest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m y 아닙니다. mom y 아니고 잠 y인 경우에 happy, happier, happiest. 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선생님이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자꾸 만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외우시고요. 그래서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불러. 아 이거는 배틀 붙어도 될 정도 아닌가? 그렇죠? 뭐가 떠오르나요? 뭐 이런 식으로 more, most 붙이는 거 누가 또 있을까요? 네.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누가 있을까? 한 3년 걸리나요? 뭐가 있을까요? colorful. 그렇지. colorful, more colorful, most colorfu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 beautiful. 오, 그렇죠. beautiful, more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또 뭐가 있을까? dangerous, more dangerous, the most dangerous. 이런 게 있겠죠. 아 참, 그리고 또 비교급에 시작할 때 얘기하기 좀 많네. 자, 챕터 9이네요. 비교는 챕터 8 제목이 뭐였죠? 그거 보지. 그렇죠. 형용사와 부사였습니다. 왜 형용사와 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를 배운다 했죠? 여기에 있는 게 비교할 때 전부 다 더 어떤 가장 어떤 또는 더 어찌 가장 어찌 라는 표현들 또는 누구누구 만큼 어떤 누구누구 만큼 어찌 전부 다 이런 표현들이 비교죠. 그러니까 여기 비교 표현할 때 지금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느니 어쩌느니 써 있는 거 여기 small, large, big, hot, happy, famous 전부 다 형용사 아니면 여기 부사는 별로 없는데 부사 같은 경우 뭐 빠르게 fast 더 빠르게 faster 가장 빠르게 fastest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교 표현할 때 이렇게 형태가 변하거나 하는 애들 전부 다 형용사 아니면 부사들이다. 됐습니까? 자, 왜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굿도 이렇게 한단 얘기고 웰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들이 둘 다 뭐다? 원급인데 왜 이렇게 돼 있냐? 굿의 뜻은 좋은 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 우리말 부사 뜻은 좋게겠죠. 좋게라 해도 되고 뭐 잘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굿이고 좋게는 그러면 굿을리입니까? 이렇지 않죠. 굿의 부사 형태가 굿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 베터, 베스트고 그 다음에 웰, 베터, 베스트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좋아요, it is good 이러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그렇죠? 뭐 이게 좋아 이랬어. this is good 그랬어. 근데 저게 더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that is better than thi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수영 잘해. I can swim well 이러겠죠. 그래서 A가 나 수영 잘해. 나 100m 한 23초에 수영으로 왕복할 수 있어. 그래서 엄청 빠른데? 뭐 어쨌든. 왜 또 B가 아 그래? 나는 22초인데 그럼 뭐라 할까? I can
swim better than you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well의 비교급 최상급도 well better best고 good의 비교급 최상급도 good better best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었다면 여기에 goodly가 있었겠죠. 하지만 goodly 같은 단어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였고 ill, worse, worst였는데 그나저나 ill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네 번째니까 모를 수 있죠. 그쵸? 그렇죠? 근데 네 번, 네 번 남았죠. 뭐였습니까? 아픈. 어, 선생님 아픈 sick 아닙니까? 아픈, 병든 비슷한 말 아니야? 우리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비슷한 말 있는데 영어라고 비슷한 말 있으면 안 돼? 응? 됐습니까? 그래서 ill, worse, worst. 아픈, 더 아픈. 그래서 ill, worse, worst일 때의 worse하고 worst의 뜻은 더 아픈, 가장 아픈이고요. bad, worse, worst일 때 worse의 뜻은 뭐야? 나쁜, 더 나쁜, 아니, 가장 나쁜이겠죠. 더 나쁜, 가장 나쁜이겠죠. 그래서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도 되고요.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worse의 뜻이 그러면 여러분은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더 나쁜도 있고 더 아픈 이란 뜻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응급실에 막 뭐 어떤 뭐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응급실에서 막 누구를 더 먼저 치료해야 할지 이런 거 정할 때 뭐 이 사람이 아파요. 뭐 this man is ill 그랬더니 어 저 사람이 더 아픈데 그러면 that man is worse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하겠죠. 치료할 순서를. 됐습니까? 그럼 이놈이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때 사용된 worse는 더 아픈 이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bad, worse, worst고 그 다음에 ill, worse, wors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서 옷 제일 못 입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worst dresser라 그러죠. 처음 들어봐요? worst dresser. 그럼 옷 제일 잘 입은 사람은? best dresser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 서로 반대말 관계네요. 됐습니까? 얘랑 better랑 얘도 서로 반대말 관계겠죠. good하고 bad가 서로 반대말 관계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많은 man이고요 양이 많은 much인데 얘들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many books money much books money 이거는 many books밖에 안되고 much money밖에 안된다 했죠. 그러면 more books money 하면 그렇죠. more books도 되고 more money도 된단 말인 거죠. 같은 비교급 같은 최상급을 사용하니까. 됐습니까?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more books도 되고 more money도 된다는 얘기고요. most books, the most books, the most money. who has the most money in the world? do you know who he is or who she is? Elon Musk? Do you think so? Really? Okay.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겁니까? 아마도. Maybe. Probably. Okay.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죠. 맞습니까? Okay. 거지 셋이서 지가 더 가난하다고 막 경쟁합니다. 그래서 5천원 있는 애가 뭐라 그랬냐. 하, 나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 나가겠다. 난 돈이 거의 없네. I have little money.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1,000원 갖고 있는 애가 뭐라 그래? 5,0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이랬어. 근데 그 옆에 1,000원 갖고 있는 애가 뭐라 그러겠어? I have less money than you. 그러겠죠. 그 옆에 10원 갖고 있는 애가 뭐라 그래? I have the least money of us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Okay.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I have a little money는 하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5,000원 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I have a 아, 그 정도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얘기할래?
만원 정도 있으면? 어, 만원 정도 있으면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할 거야? 네. Okay. I have a little money 는 무슨 뜻인데? 난 돈 좀 있어. 됐습니까? 헤이. Okay. 그래서 선생님 방금 뭐 한 거예요?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I have a little money 가 무슨 얘기가 달라지는지 배운 적 있죠? 네. 네. 이거 조만간 기말고사 시험 문제 범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헤이, 나 친구 3명이야. 그렇죠? 우리 학교에 친구 3명이야. 그렇죠? 만약에 그러다 칩시다. 네. 맞습니까? 그러면 차미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래? 저요?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할 거야?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할 거야? 그냥 few. I have few friends 라고 할 거야? 네. 그럼 넌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난 친구 좀 있다고 얘기한 거야? 친구가 거의 없다고 얘기한 거야? 친구가 거의 없다겠죠. 뭐 이것도 잘 구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a little less list입니다. 일단 화장실 가는 건 여전히 이건 생리적 현상이니까 지난번 중간고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쨌든 갔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ee you later 입니까? see you later 입니까? 둘 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1번 see you later다. 2번 see you later다. 1번이야. 1번. 자, 그러면 봅시다. 뭐가 다른지. 이걸 썼을 때랑 이걸 썼을 때. 만약에 이걸 썼다. 그렇죠? 그럼 예를 쓰면 더 이후에 보자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좀 더 이후에 보자. 시간이 좀 더 흘러간 이후에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쓰면 이 사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너 만나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see you later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너는 다음 순서야 이 말이죠. 그래서 see you later 할 때 later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당연히 위에 거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뭐가 late가 오케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라는 뜻도 있고요. 다음 순서인 이란 뜻도 있대. 원급일 때 뜻 얘기하고 있습니다. late의 뜻이 시간이 더 이후인 이란 뜻도 있고 순서상 그 다음인 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그 뜻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there도 뜻이 1번이다 2번이다 했듯이 late도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는데 1번 뜻은 시간이 지나간 이란 뜻도 있고 순서가 지나간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영어스럽게 뜻을 생각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간 이란 뜻일 때 시간이 더 흘러간 이란 뜻일 때는 later 그 다음에 뭐다? latest가 된단 말이야. Late, later, latest. 그리고 latest의 뜻은 우리말스럽게 하면 가장 최근의 란 뜻입니다. 가장 최근의 시간상 현재 시점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시간상 순서상이 아니고요. 뭐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latest technology를 적용했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릅니다. latest technology가 뭘 것 같아요? latest technology 최신 기술이란 말이죠. 최신 기술이야. latest technology. 근데 순서상 순서가 지나간인데 순서가 더 지나간일 때는 later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가장 지나간 이러면 너무 영어스러운 뜻이고 순서가 가장 지나간 이란 말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말로의 이 자리에 올려서 그 뜻은 뭐다? 마지막의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마지막의 이란 뜻을 가진 녀석은 누구다? last다. 그래서 시간상 현재랑 가장 근접하는 latest고요. 순서상 현재랑
가장 가까운 건 last란 말이야. 그래서 last Christmas 하면 몇 년도야? 2022년. 그렇죠. 2022년도인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노래 부르 한 곡 불러보고 싶어졌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참,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원급 비교. 자, 여기까지는 메카니컬 한 것들이었습니다.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나온 것들은 거의 다 형용사였어. well 같은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형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부사 같은 경우, 근데 선생님, 부사는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럼 부사는 왜 여기에 51과 52에 왜 등장하지 않나요? 부사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뭐 부사 아무거나 하나 불러줘봐. 영어 단어로 부사. 응. 부사 아무거나 좀 불러줘봐.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해야지 뭐. Kindly, 친절하게 줘. 그렇죠? 그러면 더 친절하게는 뭐게? 그렇죠. More kindly죠. 가장 친절하게, 더 most kindly. 됐습니까? 자, 지금 빠르게도 있죠. 빠르게. 빠르게는 뭐 빠르게? Fast. 더 빠르게? More faster. 가장 빠르게? Fastest. 오케이. 자, 그래서 부사는 여기 왜 안 나오냐? 일반적으로 부사는 형용사에 뭐 붙여서 만들고, 형용사에 ly 붙여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사들의 비교급과 최상급은 more나 most를 쓰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부사는 요런 규칙 또는 요런 규칙에 따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책에 어떤 내용도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메카니컬한 기술적인 거 했고요. 이제부터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누가 A가 B만큼 어찌어찌 하다, 어떠어떠 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게 원급 비교였고요. 방법은 as와 as 사이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에 무슨 급이 오면 된다? 그렇죠. 형용사나 또는 부사에 원급이 오면 되기 때문에, 형이나 부사에 원급이 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급 비교라고 부르고, 해석은 A는 B만큼 어떤 상태이다 또는 어찌어찌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A는 B만큼 어떻다 또는 A가 B만큼 빠르게 달린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원급 비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깊이 가보면, 자, 이 원급 비교 속에다가 한번 not을 집어넣어 볼까요? not을 집어넣으면 A는 B만큼 어떠치는 않다가 되겠죠? A는 B만큼 어떠치는 않다라는 표현이면 A는 B만큼 키가 크지 않아? B가 더 커. 맞습니까? 자, 이제 슬슬 뭔 얘기하고 싶냐.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가면 무슨 급 비교로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비교급 비교로 같은 표현이 가능해진다. A는 B만큼 키가 크지 않아? B가 더 키가 커. 됐습니까? 그리고 not이 들어가면 이 두 as 중에 하나는 so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 보이죠? 수학 공식처럼 써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써 놓은 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뭐뭐만큼 빠른이란 표현은 as fast as 하면 되겠죠. 뭐뭐만큼 친절하게 as kindly as, 뭐뭐만큼 친절한 as kind as,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뭐만큼 빠르지 않게 라는 표현은 옵션이 두 가지가 가능하란 말입니다. A, 뭐뭐만큼 빠르지 않게 라는 표현은 not as fast as 해도 되고 not so fast as 해도 된다고요.
not이 있을 때만 이 as를 이 as를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so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또 이것도 so로 바꾸고 이 g롤은 하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not as fast as 해도 되고 not so fast as 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얘를 또 so로 바꾸고 이 g롤도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as fast as. 자, 그래서 수영은 달리기만큼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이거 뭐 뭐뭐에 이롭다라는 수거 아시죠?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죠? 15번째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제 아셔야죠. 이롭다. be good for 잘한다. be good at. 그래서 수영하 는 것은 달리기하 는 것만큼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swimming is as helpful. 방금 전에 했는데요.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냐? be good for. 뭐 be good for가 붙어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요.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그리고 여기에 얘에 대해서 이제 뭐 할 거다. 투부정사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투부정사 끝나면 바로 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챕터 제목은 뭐겠다? 동명사 라면서 할 거야.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만약에 수영은 달리기만큼 네 건강에 좋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 뭐 물론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뭐 관절염 앓고 있는 사람은 달리기는 수영만큼 네 건강에 좋진 않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특정 질환이 있어서 뭐 달리기를 권장하고 수영은 권장하지 않는다 치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수영은 달리기만큼 네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swimming is not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도 되고, 그 다음에 swimming is not so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이것도 되겠죠.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됐습니까? 졸리죠? 그렇죠? 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뭐 무슨 로봇입니까? 졸릴 수는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졸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잠 깨라고 얘기하면 잠 깨주셔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잠 깨려고 물도 마시는 노력도 하고. 오, 좋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도는 중국만큼 크진 않다네요. 오케이. 그럼 옵션이 두 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is bigger than India.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겠죠? 오케이. 이쯤 되면 저 새끼 저것도 사기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저 새끼 저거 또 사기치네 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나중에 너희들 20살 넘어가고 돈 벌기 시작하면 내가 옥장판 팔러 간다니까. 오케이. China is bigger than India. 아 그렇네. 아 속았네. 아 옥장판 또 샀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달랑달랑 낚싯줄에 매달려 있는 자기 자신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뱉고 있잖아요. 예. 에펫펫펫! 그렇죠. 물고기가 손이 달려있으면 지가 빼고 도망갈 텐데. 빨리 손이 생기길 바래. 됐습니까? 근데 아프겠다, 일단. 어? 일단은 아프겠다. 아, 물질을 안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죠. 미끼를 아예 안 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미끼를 안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내가 안 던져도 다른 낚시꾼이 와서 던지겠지. 아, 네.
선생님 공부를 왜 한다고? 네. 사기 안 당하려고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옥장판 팔러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들 사회 나가서 얼마든지 많을 수 있으니까, 뭐야, 우리가, 뭐야, 태권도 학원 가서 이제, 뭐 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왜 합니까? 왜 저 사범님 싫어갖고 때려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왜 저 지식이 저거 내가 한번, 언젠가는 내가 수련해가지고 저를, 쟤를, 때려 눕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사범님이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뭐야? 너희들이 강한 마음, 나쁜 마음을 먹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나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기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기 당하지 말라고 훈련시킨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비교를 하려면 아까 머케닉에서 여기에 뭐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Y를 어째야 되느니, 뭐 자모자니까 어째야 되는 게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비교급 비교도 여전히 A와 B를 얘기하는데, A는 B, 이거 너무 띄어 써놨네. A는 B보다 더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더 어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더 어찌일 수도 있겠죠. A는 B보다 더 뭐 크게 크다, 또는 A는 B보다 더 더 잘, 테니스를 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교의 형태들에 된, 이거 시험 문제, 2학년 시험 문제에도 나오더라? 됐습니까?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떡밥 안 물 자신 있죠? 그렇게 자신 없으면 어떡해. 계속 얘기하는데. 뭐 알고 있고요. 뭐 저는 다 봤고요.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얼마 나올지. 그건 넌 내 예상보다 10점 정도 더 낮은 것 같다. 넌 예상한 만큼 나왔고요. 너도 예상한 만큼 나왔어, 이 똥개들아. 넌 예상보다 좀 잘 나왔어. 근데 너는 100점 맞을 수 있었잖아. 왜 내가 그럼 비짓 같냐, 고우 같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틀리냐?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엄마보다 더 일찍 집에 오신대요. 오케이. 아빠가 집에 오신다. Dad comes home. 어찌 earlier than mom. 됐습니까?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자, early 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냐면 뭐 late 하고 또 하나 뭐 쓸까? Easily. 어? Easily? Easily가 생각난다. 이게 생각날 수도 있겠죠, 뭐. 뭐 요런 게 있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 딴 게 생각난다면? 이지가 생각납니까? 아, 이거 말고라 했는데 계속하네. enough. 괜찮네. enough. fast. 뭐 이래도 좀 같이 생각나지 않나요? 뭐 좀 더 할까? hard도 할까? 뭐 이런 것들. 비짓 같냐, 선생님 수업하는 방법이 얘가 비짓 같냐 고 같냐 이런 것도 있고요. 얘가 생각나니까 얘도 생각나고 얘도 생각나고 얘도 생각나고 얘도 생각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애들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까먹을 때 됐으니까 한번 좀 얘기해 줘야죠. 네? 아 예. 오케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근데 아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있네. 자, 최상급 비교는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상급은 드디어 몇 개 이상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세 개 이상을 비교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뭐 A가 가장 뭐 어떤이라든지 가장 어찌 하고 나서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뭐뭐 들 중에서를 붙일 수도 있고 어디어디에서를 붙일 수도 있고, 이때 전치사 뭘 쓰는지, 이때 전치사를 뭘 쓰는지, A 옵션, B 옵션 이런 얘기 다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뭐 좀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of a day
of the day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 이런 얘기 할 때는 of a day, of the day 뭐 of를 써요. in 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of the year 이런 것도 있어요. 1년 중에서 할 때 of the years 안 하고요. of the year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차근차근 정리하면 되고요. 최상급 더 좋아한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더 베스트 뭐 this book이라고 했다. 뭐 여기에 관로하고 명사라는 말은 왜 있느냐? 관로하고 명사라는 이 수학 공식 같은 이 표시는 왜 있느냐? 자, 만약에 누군가가 this book is the best book of the year of this year 하자.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이 책이 올해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뭐 하나를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를 생략해도 되겠다? This book is the best of this year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겠다? This is the best book of the yea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his is the best books 하라고? 오케이. 요렇게 하면 얘랑 누구랑 멱살 잡고 있냐면요, 얘랑 멱살 잡고 있겠죠. 너 미쳤냐 이러면서. 그쵸? 어 선생님 뭐 오브 복수명사 뭐 이런 것도 배웠는데요. 자 내가 얘기할게. 수학 공식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학 오브 복수명사인데? 오브 복수명사 쓰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 오브는 일단 오브는 여기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다 해서 쓰면 얘를 디즈라고 하시든지 그 다음에 얘도 R로 바꿔주든지 얘를 고집하면 여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얘 디즈 돼야 되고요. R 돼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문법이 뭐였더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 수의 일치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수의 일치. 일치는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시제 일치와 수의 일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딴 길로 샜는데요. 여기에 관로하고 명사라는 게 왜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여기 있는 명사가 뭔지 안다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명사가 뭔지 모르겠다면 써줘야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This is the best book. 이렇게 해야지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this book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또 book을 쓸 필요는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이런 표현은 뭐라고 한다? of my friends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어디에서 됐습니까? 우리 반에서, 구미에서. 그 다음에 얘는 뭐뭐들 중에서,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뭐뭐들 중에 하나 one of 쓰죠. 됐습니까?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쓰밖에 안 되겠죠. 네. one of the book 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까요? 하나 중에 하나. 그 책 중에 하나래. 책이 한 권인데 하나래. 한 권 중에 하나야? 아니요. 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겠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당연히 복수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란 얘기가 그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맞게 미국 사람, 영어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당연히 여러 개라 해야 되겠네. 어 이건 당연히 한 개라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시험 채점하고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보면 이게 영어 공부를 뭐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직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가 뭘까? 우리말로 이런 얘기 하고 싶으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영어와 한글이 톱니바퀴처럼 영어의 이 표현이 우리말의 이 표현하고 서로서로 맞아떨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런 표정이네.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 이 단어 이 단어 이 표현 이거를 뭐 소수형 문제로 문장으로 쓰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뭐 가지고 간다 어 가지고 간다 어 그럼 가지고 간다 이건가? 가지고 간다를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가지고 간다. 야, 너 이번에 어, 소풍 갈 때 어, 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알아? 선생님 물은 꼭 가지고 가자 그랬어. 가지고 오라 그랬어. 어, 가지고 오라 그랬다고? 어 그러면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이건가? 그냥 이거 쓰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뭐 어떤 뭐 한글 표현 고집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표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영어는 영어 나름의 표현 방법이 있으니까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KD는 다섯 명 중에서 가장 키가 크대요. 그래서 KD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선생님 여기 책 이상해요. of 플러스 복수명사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 요거 그러면 이거 in이네요. in the five네요 이럽니다. 그럼 in the five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in the five야? of the five지. 그치? 채빈이 같은 반 친구가 야 이거 이렇게 어? 단수인데 단수면 in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in 아니야? 그러면 채빈이가 그 친구 딱 보면 딱 때리면서 야 여기 당연히 of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설 그럼 걔가 왜 of인데?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 줄래? 장소가 아니잖아. 조금씩 이렇게 빗나가는 걸까? 목포뮤를 어 그럼 자빈이는 뭐라 그럴래? 어 이거 S 붙은 거 안 보이잖아. 어, 그러니까 인이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럴래? 어? 어? 뭐라는데? 준호는 뭐라 그럴래? 아이고 너무 복수인데. 어. 어 저러고 있어. 민철이는 뭐라 그래 줄래? 응? 청룡이는 뭐라고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한테. 응? 야 이 등신 새끼야 of the five girls잖아. 어? of the five girls잖아. 어? girls가 뭐 된 거잖아 지금? 생략된 거잖아 이 등신아 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저 새끼 저거 잘난 짓 졸라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girls가 생략된 거야. 한번 생각해봐 친구야. 아 늦게 말이야. 다시라 그러면 이제 그냥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나도 잘 몰라 그냥 외워.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마음속에 아이고 걸스 생략된 것도 모르고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기엔 걸스가 생략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이 못 온다는 겁니다. He runs the fastest. 그가 가장 빠르게 달린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녀석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he world다 in the world다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 of all runners가 생략됐겠죠. He runs the fastest of all runners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달리기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in이 사용된 이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뭐 되어 있는 거다? 생략되어 있는 거다. 굳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건 이런 건 적어놔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예. 역시 생리적 현상의 극복은 잘 안 되네요. 일단 관찰 결과 지난번하고 별 다를 거 없고요. 그렇죠? 샤프 수리공이 꿈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화가? 아니요. 만화가? 아니요. 웹툰 작가? 아니요. 그렇군요. 근데 왜 책은 왜 책 상태는 왜 웹툰 작가 꿈인 친구처럼 그래? 제가 내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잘 알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변화. Strong, stronger, strongest, wise, wiser, wisest, hot, hotter, hottest, dirty, dirtier. 그 다음에 가장 더러운 dirt. 아니 뭐야? Dirtiest. Exciting, exciting 거, excitingest 하면 되겠죠? 그렇죠, exciting 걸, excitingest. 아니요, 맞네. 위에 건 중. 팅 걸? 그렇죠, exciting 거잖아. 네. 그렇죠? 네, 걸? 어, exciting 걸, excitingest. 아니요. 뭘 이렇게 주저합니까? 저 선생 저거 미쳤나 이러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게 엄청나다고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이래야지. 아 그건 좀 그렇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선생님 장난 그만 치세요. 뭐 이 정도. 됐습니까? 예.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앞에 보니까 무적분이시기는. 오케이. 그래서 뜻은 다 알죠? Strong 강한, stronger 더 강한, strongest 가장 강한. Wise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을 하자면 뭐가 있었더라? smart, clever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wise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현명해진 거 이런 게 wise. 그러니까 저기 저 빨간 의자 앉아 있는 저런 친구 보고는 smart라고 해야지. 저 wise라고 하면 좀 어색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저 안 보여? 그렇습니까? 저 어리잖아. 그래서 저런 친구들은 뭐 좀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기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저런 분한테는 이제 와이즈 하신 분이다. 그렇죠? 지팡이 짚고 계시잖아. 그렇습니까? 이런 정도의 느낌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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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더 창의적인, more, more creative, most creative. 어, 좋아. 됐습니까? 참여하는 거. 자, 그렇고요. 이제 이번 일로 가나? 아, 일로 가야 되네. 책이 왜 이래? 씨, 일로 넘어가네. 여기 맞죠? 오케이. 아, 이리로 가는 거 맞구나. 미안, 미안. 캐나다는 브라질보다 더 춥다. Canada is colder than Brazil. 똑같은 얘기를 브라질을 주어로 하고 싶어. 그럼 뭐라 하면 될까? Brazil is somewhat hotter than Canada 하면 되겠죠. 좋아요. 선생님이 비교급이라는 문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케이. 그 다음에 원급 굳이 원급 비교로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싶다면? 원급 비교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Brazil is not so cold as Canada 해도 되겠죠. 그쵸? 어, 준호 뭐라고 해도 된다고? Canada. 어 방금 얘기한 거 해석하면 뭐가 되는데? 브라질은 캐나다만큼 춥지 않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코끼리가 사자보다 더 크다. An elephant is larger than a lion. 뭐 large 같은 경우에 이 있으니까 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R만 붙여주세요. 이거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만에 가장 큰 눈이다. Is the heaviest snowfall in 10 years. 그래서 snowfall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정확한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설. 내리 강자에 눈설자 써서. 내린 눈. 됐습니까? It's the heaviest snowfall.
in 10 years. 10년 만에 최대 폭설입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 is the heaviest snowfall in 10 years. 1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It's the hottest day in 10 years. 이러면 되겠죠? 10년 만에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It's the coldest day in 10 year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This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Beautiful 어디 쓰겠죠. 얘는 이즐랜드 아니고요. 아이슬랜드 아니고요. 발음이 뭐라고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럼 누가 소리 안 나요? S. S가 소리 안 나죠.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아일랜드죠. 됐습니까? 이거는 영국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이고요. 아일랜드. 됐습니까? 얘는 섬이란 뜻의 아일랜드고요. 됐습니까? 이즐랜드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3번, 4번. 다 최상급이니까 뭐 좋아하고요? 그렇죠. In the world, in 10 years. 이런 것들 보이죠.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곳을 골라라. Seoul is bigger than 부산. 서울, 뭐 중에 하나야? 도시 중 하나죠? 부산, 도시 중 하나죠? 비교할 만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야. 비교급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해야 될 거, 비교할 걸 비교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eoul is bigger than my bag 뭐 이러면 이상하겠죠.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Lake Superior is the deepest of the Great Lakes.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의 지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의 지리 중에 뭐 오대호 주변이나 오대호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 오대호. 5 Great Lakes겠죠. 5 Great Lakes. 다섯 개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뭐 무슨 무슨 호수, 무슨 무슨 호수 각각 이름이 있겠죠. 그 중에 Lake Superior라는 호수가 있는데 다섯 개의 호수 중에서 제일 크다라 가장 참 큰 게 아니고 가장 깊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deep은 이렇게 생겼고요. 깊은이란 뜻입니다. 깊은. 반대말은 shallow가 있죠. shallow. 그럼 shallow의 뜻은 얕은이겠죠. 깊은 호수, 짧은 호수라고 안 하죠. 됐습니까? 깊은 호수, 얕은 호수라고 하겠죠. deep, shallow. 넓은은 뭐지? 넓은? 무슨 화면? 뭐라고? 그렇죠. wide 화면 뭐 이러죠. wide.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네. 넓은, wide. 그러면 반대말은 narrow죠. 네. narrow. 그럼 narrow의 뜻은? 좁은. 좁은. deep, shallow, wide, narrow.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제 어휘도 좀 느리 중이 준비할 겸 하셔야죠. 네. deep, shallow, wide, narrow.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이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네. 그치 재빈아? 예. 이번 시험 결과 그렇죠? 저 수학 잘 봤어요. 선생님 영원의 미식이야. 저 수학 A예요. 수학 영원의 미식이야. 난 사회가 잘못했는데 영원의 미식이야. 잘했고요. 영어를 잘 못했어. 너는? 그냥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이 가장 어렵다.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me. 그러니까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me. 수학이 가장 어려운 subject다. To me. 나에게는. 오케이. 그러니까 difficult 반대말은 easy. difficult 비슷한 말은 hard. hard. 그러면 most difficult 대신 쓸 수 있는 건 most hard.
hardest겠죠. 여보세요. 뭐라고? 뭐라고? 깜짝 놀랐지 내가 결혼한 줄 알고. 아. 그렇게 보면 아니던데. 아 그렇구나. 아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오케이 subject. subject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 골치 썩일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는 과목인데 나중에는 뭐 항복하다 이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주제란 뜻도 있고요. 주제란 뜻도 있다는 정도는 지금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주제란 뜻일 때 같은 말은 topic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토픽이 과목 또는 주제란 뜻도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학년이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 그거는 그 주제는요, 어, know yourself, yourself 그건 self예요, self. 네 주제를 알아라 할 때 그 주제는. 오케이. 너,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은 되도록이면 어른이나 친구들끼리 서로 안 쓰는 게 좋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쟤는 진짜 여자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미출신 부분이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예? 뭐가요? 그러니까 설명할 거라고. 오케이, okay, 에이미의 남자 형제는 에이미보다 더 키가 작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your health is... 자, 여기에 얘를 바르게 고치라 했는데 여기는 밑줄을 안 쳐놨죠? 네. 그러면 than your money의 뜻은 너의 돈보다 란 뜻이죠? 네. 그러면 이건 무슨 표현을 해야만 하는 거다? 문법적으로? 비교급 표현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importanter 이딴 거 없고요. more important겠죠.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네 건강이 네 돈보다 더 중요해.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mportant 반대말은 나중에 하자. This is the most wide bridge in this country. 하고 싶은 얘기 뭔데? 이것이 가장 브릿지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 long 넓은 wide 방금 내가 보여줬다. 됐습니까? 뭘 또 넘깁니까? 그 페이지에 있을 텐데 아닌가? 아닌가 페이지 넘어갔나? 아 예. 이것이 가장 넓은 다리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In this country, where에 대한 대답 왔으니까 최상급 표현과 잘 어울리고요. 이 나라에서 이것이 가장 넓은 다리다 라는 표현은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되겠죠. This is the widest. 더까지는 해야 되고 most wide를 widest로 바꿔주세요. 어떤 친구들 보면 그냥 wide에만 x하고 widest 하는데 그러면 더 most, widest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 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뭐가 들어있는 걸 봤냐?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her가 있는 걸 봤을 거야. 근데 이건 원칙적으로는 틀렸어. 원칙적으로 her를 쓰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she is를 쓰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래 맞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than이 뭐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than이 원래는 무슨 사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Okay, than이 원래는 뭐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 얘 원래 접속사란 말이야 원래는. 응? 내가 원래 이게 와야 된다 그랬고 얘가 접속사라고 왜 얘기했죠? 두 번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게 오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왜 이 자리에 her가 오는 것도 허용하느냐. 자,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She is 하니까 듣는 사람이 계속 듣고 싶어져. She is로 끝나는 문장이 많습니까? She is 다음에 뭔가 더 붙는 걸 훨씬 더 많이 듣죠. 그러니까 she is로 끝나니까 어떻다? 어색어색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her로 끝나는 문장은 상당히 많죠. I like her, I don't like her, I hate her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와도 원래는 틀렸는데 뭐 하기로 했다? 봐주기로 했다. 봐주는 사람, 잘 봐주는 사람 보고 마음씨가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착한 사람. 그렇죠? 좀 고급스럽게 관용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관용적 표현이라 합니다. 원래는 틀렸는데 봐줄게. 됐습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널 안 돼! 그런데 봐줄게.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갈 때 만약에 관용이 없다면 집에 갈 때마다 한 10만원씩 돈 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네. 선생님은 하루에 한 20만원 정도 내야 되겠다. 네. 그렇죠? 만약에 관용적이지 않다면.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갈 때 뭐 어떤 한 10만원씩 안 되겠어? 그렇죠. 집에 갈 때 여러분들 다 뭐 해? 무단횡단 하잖아. 안 하는데요. 아, 안 한다. 아, 그렇군요. 쌤, 근데 이쪽에는 횡단보도 없으니까 그냥 건너도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고, 네. 차 없으면 건너야지. 자, 그래서 원칙을 벗어나도 봐주는 표현들을 관용적이라 하고, 이외에도 몇 가지 관용적 표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조금씩 또 소개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2로 가면 되나? 네. 자, 불규칙 변화 AB는 CD의 관계가 되도록 해라. 뭐 AB는 CD의 관계가 되도록 해라 해서 여기에 만약에 create가 있고 여기에 creative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amous가 있다. 아, 아니죠. famous가 오면 안 되겠네. 여기에 invent가 있다. 그럼 여기에 뭐 오면 될까? 그렇지! 와우 천재! 인벤티브가 오면 되겠죠.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거겠죠. 여긴 비교급과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싼, 더 싼이 보이네요. 싼, 더 싼, cheap, cheaper. 그러면 well, better의 관계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싼, 더 싼, 잘, 더 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멋진 nice 더, 아, 가장 멋진 nicest가 보이네요. 그렇죠? 원급과 최상급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쁜 bad 최악의 최악으로 옷 입는 사람 worst dresser 여기에다가 worst를 쓰셨다면 고쳐주셔야 되겠죠. nice, nicer, nicest bad, worse, worst죠. 최상급이다. 나이시스트. 월스 쓴 사람 빨리 고치라니까요. 배준호 씨. 아, 준호한테 옥자만 판판 팔아먹을 때는 요런 방법 쓰면 되는 거구나. 일단 뭘 하나 딱 보여준 다음에 살짝 바꾼 거 이런 거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준비하고 있어. 저 1,000만원짜리 팔러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쉬운 하고 아 더 쉬운 하고 가장 쉬운이 쫙 씌워져 있네요. 쉬운 더 쉬운 easier 가장 쉬운 easiest. 그러면 여기에는 더 많은 가장 많은의 관계죠. 더 많은 more most. 만약 여기에 easier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easy였다면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죠? 여기 easier, easiest가 아니고 easiest였다면 여기엔 more, most가 아니고 여기 뭐가 와야 되는 거죠? 또 환장할 노릇이죠. many하고 much겠죠. 와, 나 추억 벌 것 같아. 와, 막 그쵸? 돈 일단 니들 돈 많이 벌어놔. 됐습니까? 와, 나 황범이 막 보여.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한테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좀 공부 좀 하세요. 네. 됐습니까? 덱스처럼 그렇게 안 되려면. 됐습니까?
덱스 몰라? 덱스? 아, 선생님 닮은 사람 요새 TV 나오잖아. 세븐 타입. 아, 좀 토하지 말고. 덱스 몰라? 덱스? 네. 덱스 전세 사기 당한 거 몰라? 덱스를 모르는데 덱스가 전세 사기 당한 건 어떻게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부만 하는 녀석들이구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thinnest가 보이네요. thin이 뭐죠? thinnest은 그 날씬한. 어 그렇죠. 날씬한 얇은. 오 순발력 좋았어. 사람한테 쓰면 날씬한이고요.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에다 쓰면 얇은이겠죠. 그러면 얇은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두꺼운. 두꺼운은 영어로 thick이죠. 날씬한일 때 반대말은 fat이겠죠. 됐습니까? 네. thin. 자, thin과 thinnest입니다. 원급과 최상급이죠. 네. 그러면 least의 원급은 네. 네. 아, 뭐래요? 그래도 네. 아까 거지 셋이서 싸웠죠. 5,000원, 1,000원, 10원. I have little money. I have less money. I have the least money of 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ast의 뜻은 그래서 뭐죠? least요? 응. 가장 없는. 어, 그래서 그걸 좀 우리말스럽게 좀 깎고 다듬으면 뭐가 된다? 최소의가 되겠죠. 아, 최소한의. 최소의. 또 베지터블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later랑 latest를 딱 지어놨어요. 네. See you later 할 때 A야, B야. A. A라 했죠. 그러면 너는 다음에 보자. 다음 사람 오세요 할 때 보자야. 좀 더 시간이 이른 이후에 보자야. 그렇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보자였죠. 그래서 late, later, latest. 그래서 latest의 뜻이 뭐였어? 마지막 시간이. 좀 깎고 다듬어 봐. 가장 최근의 최신의. 그래서 latest technology가 뭐라 그랬어? 최신 기술이라 했죠. 됐습니까? Last technology는 최후의 기술이겠죠, 그건. Latest technology를 선전할 때 그랬죠. Latest technology가 적용된 상품입니다. 그렇죠. 아이폰 15가 last iPhone이야? Latest iPhone이야? 됐습니까? 시간상 현재랑 가장 근접해 있는 이란 뜻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Late, later, see you later 할 때 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폰 15가 latest iPhone이라고 얘기해줬어. 그 다음 이 later의 뜻은 지금 여기에 있는 T 두 개 있는 later의 뜻은 네. 더 다음의라 할게요. 영어스럽게. 됐습니까?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다음 면접자 들어오세요 할 때 뭐 쓴다? later. 순서 줄 서 있을 거 아니야. 다음 할 때 later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이란 뜻이 last였죠. 됐습니까? late가 의미에 따라서 late, later, latest가 될 수도 있고 late, later, last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순서상 마지막의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last의 반대말은 뭘까? last. 응? last의 반대말. 야 순서상 마지막의 반대말은 순서상 첫 번째 아니야? 그래서 last의 반대말은 그렇죠? first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latest의 반대말은 뭘까? latest의 반대말은 뭘까? old. 조금 latest인데 이름 시키야. oldest. oldest겠죠. 네. oldest. 사람을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내가 잘했다 싶으면 잘했다 뭐 스스로 치얼업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봤고요.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래요. Yuri has more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many를 못 고르고 more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more를 고르게 만든 부분이 바로 어디다? than 보라. 됐습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비교하고 있죠. 유리 has more English classes than 보라.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요. 보라 뒤에 than이 원칙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잠깐만. 마음속으로 지금.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으니까 보라 뒤에 뭐가 생략돼 있겠죠? 그렇죠? 뭐가 생략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힌트를 드리면요. 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그 한 단어는 1, 2, 3, 4 중에서 4번입니다. 이 한 단어는 뜻을 네 가지 갖고 있다고 내가 가르쳐줬고 그 중에 4번 뜻이 되는 녀석이라고요. Yuri has more English classes than Bora. Yuri는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 더 많은 영어 교실을 갖고 있는 거야? 수업을 갖고 있는 거야? 누구보다? 보라보다. 습니까? 유리는 보라보다 영어 수업을 더 많이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더 많이? 더 많이? 어, 많이? 많이?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is phone more than yours? 뭐 이 세상에 없는 단어가 보이죠? Is this cell phone better than yours? 만약에 여기에 Is this cell phone better than you?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이 휴대전화가 너의 휴대전화보다 더 좋은 거냐 라고 묻는 거지 이 휴대전화보다 이 휴대전화가 너보다 더 좋냐 해서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 말은 아마 이런 뜻으로 그럴 수 있죠 아닐까 싶다. 이 휴대폰이 좋아 내가 좋아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아닌가요? 그런 뜻으로는 이렇게 영어로 표현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한글로 이런 뜻이니까 영어로 이렇게 할 거야 에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죠. 오케이 나의 오해였고요. Is this a phone better than yours? 여기에 yours 와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의견 말하기가 보이고 있네요. I think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그쵸? 그래서 의견을 말했는데 I think 되시겠죠 뭐. 난 생각한다 Alex가 최악의 가수라는 것을 우리 반에서 Alex 노래 제일 못한다고 생각해. 언제 생각해? 언제 최악이야? 현재. 오케이. 이거 왜 따져? 현재. 왜 따져야 돼? 접속사. 뭐 하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란 말은 너무 일본 놈들스럽고 뭐 만드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다. I think that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댔는데? Yuri has more English classes than Bora. It is. It is. 가 생각됐다. 뭐 좋은 의견입니다. 또. 어? It. It. 생각됐다. Bora it. 아, it을 말했던 거예요? 또. 나는 근데 아까 힌트를 줬는데 나 한 단어라고 그랬고요. 그 한 단어는 내가 이 단어는 이렇게 네 가지 뜻이 있어 라고 했고 그 중에 4번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당연히 보라 더즈겠죠. 그래서 이 더즈는 4번 뭐다? 아, 대동사. 이거 접속사라매. 누가 다라매. 어 보라 안만 길어봤자 뭐야 she 됐습니까?
Yuri has more English classes than Bora does. 이건 또 여러분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가끔씩 보면 여기에다 does를 써놓으면 이 문장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왜? 왜? 오케이.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호르몬 검사 진짜 한번 받아봐. 아 그래서 그런가? 아. 오케이. 잠과 바꾼 화장실이군요. 자 원급 비교 넘어갑니다. 관로 안에서 여기 순서상 맞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as the movie.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 그 책은 자 얘는 요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 책은 만큼이나 재밌진 않다. 끊어있게 순서대로 해석하면 그 책은 만큼이나 재밌진 않다. 요까지 해석한 거야. 뭐만큼? 그 영화만큼. 됐습니까? 그럼 뭐가 더 재밌단 얘기지? 그 영화야. 그러면 the movie is interesting. 또 수학 문제 풀고 있다. Why the movie is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됐습니까? 예, 자민이는 지금 진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생각나는데 여기가 지금 생각 안 나고 있어. 어?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채빈이는 자꾸 수학 공식 풀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수학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 자꾸 뼈때리지 마세요. 뭐 좀 선생님 성격이 좀 나빠. 됐습니까? 네, 뼈를 잘 때립니다. 왜 재밌었어요? 수학 열심히 하면 재밌어. 왜 자꾸 도형 나오는데 다 태워버리게.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Yes. 여기에 있는 얘는 as와 so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as만 된다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is hamster as cute as that hamster? 겠죠. 이 햄스터는 저 햄스터만큼 귀엽니? Is this answer as cute as that one? 아닙니까? 오케이. 뭐 황희정승 이런 거 물어봤대죠. 그렇죠? 황희정승 몰라요 얘기? 황희정승 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지겠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황희정승이 누구냐? 아, 오케이. 저, 너 앞으로 어 1,000원짜리 들고 다니지 마. 됐습니까? 어? 오케이. 아, 선생님이 헷갈릴 수도 있어. 어, 선생님이 헷갈려. 나도 헷갈려. 5,000원짜리에 있는 사람하고. 그나저나 우리나라 돈에는 왜 이렇게 이시성 가진 사람들이 많아? 선생님, 되게 유명한 채빈이에요. 아, 그래? 아니에요. It is answer as good as that one. 오케이. 그 다음에, Kate doesn't study as hard as Jack. 그래서 케이트는 만큼이나 열심히 공부하진 않는다. 누구만큼? 잭만큼.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잭이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 잭. Jack is harder. Study than Kate.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뭐 잭이 더 딱딱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잭이 더 어려워? 잭이 더 어렵다는 얘기합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아 단어가 어디? 어? 잭 studies harder than Kate. 됐습니까? Kate doesn't study as hard as Jack. Jack studies harder than Kate. 오케이.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중1 때 첫 시험 50몇 점 맞은 친구 졸업할 때는 3년 내내 시험 잘 봤어요. 90점 이상. 우와. 저를 보면서. 응? 너 말고 저 뒤에 있는 저 와이즈 올드 가이한테 얘기했는데? 와이즈 올드 가이가 저 안 보이지 지금. 어? 넌 안 보여? 잘 보이는데. 할아버지 화이팅! 할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어 딴 거 다 잘하시고 중국어도 잘하시고 스페인어도 잘하는데 영어 잘 못하셨고 오셨어. 할아버지. 와 천재 아니야? 우와 몇 개국어야? 이제 영어를 정복하러 오셨거든.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는 잘 못 보셨대. 아, 몇 점 맞으셨겠네. 어? 몇 점 받으셨어요? 50점? 아, 아니 45점 맞네. 아, 45점이요? 화이팅! 됐습니까? 오케이. 갈로안의 말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 motorbike is as dangerous as the car.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만큼이나 위험하다. 오케이. 오토바이가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I don't really eat. I don't usually eat. 나는 어찌 뭐 하진 않는다. 아, 오픈. 나는 보통 먹지 않는다. 난 일반적으로는 먹지 않는다. 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입에도 안 된다. 됐습니까? I don't usually eat as much as my sister. 어, 소도 가능하죠. 잘 말했어요.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I don't usually eat so much as my sister. 우리 누나 언니 돼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졸라 처먹네. 난 저렇게 많이 안 먹어. I don't usually eat as much as my sister. 돼지 아니야? 엄마 우리 누나 언니 돼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여기 not을 없애고요. 네. not을 없애고 요거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요? 어. 힌트 드릴까요? H로 시작하거나 S로 시작하는데. 두 개예요. 그렇죠. Hardly죠. Seldom. Out. Nice try. Seldom. 얘들 무슨 뜻이길래? 거의 하지 않는 빈도 부사였죠. 난 거의 먹지 않는다. I hardly eat. I seldom eat. 자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 자 I don't usually eat 하고 I hardly eat, I seldom eat 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hardly나 seldom을 넣었을 때 여기에 so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I hardly eat so much as my sister 할 수 있다. 없어요. 왜? 얘들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네. I hardly so much as my sister. 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내 안에 not 있다 라는 얘기를 조금 할 거야. 내 안에 not 있다. I have little money. I have few friends. 뭐 이런 거. 내 안에 not 있다 얘기한 적 있죠? 뭐 전치사 중에 내 안에 not 있다. Without. any 안에는 not 없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any는 not 좋아하거나 묻는 말을 좋아한다였고요.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나는 any 안에 not 들어있다는 얘기 한 적 없어.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 모아서 중3 때 뭘 할 거냐 하면요. 부정어의 도치라는 특수구문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서 그때 써먹으려고.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방접종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예, 문법은 위계적이기 때문에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씩 조금씩 방아쇠를 도미노처럼 이렇게 딱 쌓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도미노가 따라락 잘하는 친구들 있는데 어떤 친구는 도미노 간격이 좀 넓어서 툭 하고 끝난 친구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해달랍니다. Tom isn't as 여기에만 밑줄 꺼놨으면 얘는 고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as isn't as tall as his brother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해봤으니까 요 밑에다 살포시 so. Tom isn't so tall as his brother. 그럼 누가 더 큰 거지? 저 Tom's brother is taller than Tom. 이 말이죠.
다음에 David throws the ball so fast as Peter. 하고 싶었던 얘기는 데이브는 피터만큼 멀리 공을 던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낫 있나요? 없어요. 내 안에 낫 있다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Never, not, hardly, seldom 이런 거 안 보이죠. 네. 근데 네가 왜 이러고 있냐 하면 되겠죠. Dave throws the ball as far as Peter. 데이브는 피터만큼 공을 멀리 던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far의 반대말은 뭐죠? near. 그렇지. near의 near가 반대말이죠. 아, near. 그러니까 예? close? okay. close. close라 그래서 틀렸어. 아유 아깝다. close. 가까운도 되고 가깝게도 된다 했어. nearly는 아무 관계 없어. 네. nearly는 거의란 뜻이야. closely도 얘랑 아무 관계 없어. 보통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closely는 자세하게 꼼꼼하게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son's mouth is as small as Harry. 와우. 그쵸? 그럼 도대체 그림 한번 그려볼까? 아 이거 틀렸죠. 뭐야 저거? 저거 입이에요? 입이 진짜 아닌 입 아니야? 아무래도 입인데 입이야. 됐어? 됐습니까? 지금 이 Mason's mouth is as small as Harry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해리 있어. 됐습니까? 둘 다 높이는 한 5cm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쳐줘야 되지? 해리스. 그렇죠. 해리즈 해줘야 되겠죠. 그거 뭐라고 그러겠죠? 어퍼스트로피. 아, 엄청 없고 있잖아. 어? 에? 없고 있잖아. 어퍼스트로피. 없고 있으니까. 어퍼스트로피. upper. 더 위쪽에 있는 UPPER, upper. UPPER이었어. 미안.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비교 표현에서 뭐를 비교해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예.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케이, 두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y house is large, Ellen's house is large. 우리 집 넓어, 엘렌의 집도 넓어. My house is as large as Ellen's 까지만 쓰면 됩니다. 하우스를 왜 씁니까? My house is as large as Ellen's. 다만 Ellen이라고 쓰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This black box is heavy, that white box is heavy. 까만 박스 무거워, 저 하얀 박스 무거워. This black box is as heavy as that white box. 사라 gets up early, her sister gets up early. 사라 일찍 일어나, 그녀의 시스터 일찍 일어나. 사라 gets up as early as her sis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청룡아 몇 개지? 묻잖아. 왜 물었는데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 어 대단한 방법인데? 대단한 협상 기법인데?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비교급 비교 지금부터는 네 언니 좀 봐라 언니. 어? 어? 형 좀 봐라 형 좀 봐. 뭐 이런 비교죠. 됐습니까? 비교급 비교. 오케이. 영어는? 영어도 못해요. 갈로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The pig is fatter than the dog. 그 돼지가 개보다 더 뚱뚱하니까 애가 생긴 게 되게 잠 오죠. 그렇죠. 잠이 오죠. 그래서 F-A-T-T-E-R 해야 되겠죠. The pig is fatter than the dog. 왜 그래. 이거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틀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lue cap is gooder than the yellow one 이라 하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개무시 당했어.
그 파란색 모자가 노란색 모자만큼이나 파란색 모자가 노란색 모자보다 더 좋다. The blue cap is better than the yellow one. SF movies are more exciting than the action movies.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가 액션 영화보다 더 신이 난대요. 오케이.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Sci-fi movies. 얘는 science를 줄여 쓴 거고요. 얘는 fiction을 줄여 쓴 겁니다. Sci-fi fiction. 아 미안. Sci-fi fiction이 아니고 sci-fi movies. Science fiction. 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본 SF 무비에는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스타워즈. Back to the Future. 재밌게 봤어요? 오, 고전인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네, 어? 죄송합니다. 아니. 공포만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슬퍼집니다. 오케이. 아니요, 그 여러분들이 좀 이 상식도 좀 있어야 돼. 응? 상식? 저거 상식이었어. 예, 상식 중에 상식이죠. 진짜요? 예. 공상과학 영화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응? 그런 것도 상식이지.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응? 오케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어?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9명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팀 지금 9명에서 뛰고 있다. 그럼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몇 명에서 뛰지? 12명이야. 그 왜 불리? 지금 한참 시합 중이고 경기 종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팀은 지금 그라운드에 9명이 있습니다. 이러면 뭔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 어? 왜 모르는 거죠? 원래 몇 명이 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축구를 안 봐요. 아 그래 알겠다고 알겠는데 잘났어요. 그래 축구 자체 안 봐. 그래 잘했어 따봉. 어?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해. 알겠는데 얘들이 진짜 초딩 같아 아직도 마인드가. 자 지금 어 우리 팀 지금 종료 지금 10분 전인데 우리 팀이 그라운드에 9명 있다 이렇게 써놓고 이 글을 쓴 사람 현재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고르라고 한다니까? 어? Desperated 한지 Confident 한지 어? Worried 한 건지 어? Grateful 한 건지 고르라고 한다니까? 어? 그러면 도대체 축구장에 9명이 있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런 게 상식이라고요. 상식이니까 커먼 센스. 어? 어디 나가서 누구랑 대화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알겠습니까? 오케이. Country life is healthier than city life. 안 되겠죠. 시골에서의 삶이 도시에서의 삶보다 더 건강에 이롭다. 그렇지도 않던데. Country life is healthier than city life. 그 다음에 Mr. Big is richer. 아, much richer than Mr. Miller. 그래서 Mr. Big 씨가 Mr. Miller 씨보다 훨씬 더 저 부유하다. 그래서 richer는 원급이 rich죠. 오케이. 반대말은 P로 시작하는데 poor죠. 그럼 poor의 뜻은 아 명상가봐요. 가난한? 오케이. 여기에 얘가 리치가 리처 된다는 얘기는 비교급 부사 비교급 표현을 챕터 9에서 하고 챕터 8이 뭐라고? 부사. 그럼 리치가 품사가 뭐겠니? 그럼 리치의 뜻이 뭐겠니? 부유한이겠죠. 그럼 poor의 뜻은 뭐겠니? 가난한이겠죠? 네. 됐습니까? poor는 가난한 이란 뜻도 있고요. 형편없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에 영어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poor라고 썼다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미친 새끼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준비됐죠? 왜? 뭐 준비됐냐 그러면 아우야. 뭐 준비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래서 much richer 또 뭐? much richer 그렇죠. far richer 또? 또? even richer 또? 또? still richer 또? a lot richer 이런 게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못 넣는 건 뭐가 있다? so richer very richer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5종 세트? 훨씬 5종 세트 만약에 미스터 빅씨가 매우 부유합니다 라고 그냥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한 표현이 왔다면 미스터 빅 is very rich so rich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비교하고 있으니까 비교 표현이 됐고 더 부유한이 됐으니까 매우 더 부유하니야 훨씬 더 부유하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much richer, far richer, even richer, still richer, a lot richer 등이 있다 됐습니까? 거기서 이런 거 소문은 들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채비 소문 들어봤어? 이런 거 소문 들어봤어? 소문은 들어봐야지 됐습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잖아 아까 이 기억나셔야죠. 자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다음 표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빈칸을 완성해라. King building, Ace building, Hill building 그래서 20층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얘가 선에 한번 슬쩍 얘기한 적 있냐면요 이거 영어로 20 story 그렇죠. 오, 기억났네. 스토리를 이야기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당장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첫 과겠구나. 첫 과에 스토리가 층이란 뜻으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 층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20 stories, 14 stories, 17 stories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년도 2005년, 2008년, 2000년 Which is the latest? Which is the latest of the three buildings? Which is the Hill building is the latest. Latest의 뜻은 그래서 뭐다? 최신의 가장 최신 건물은 Hill building이죠. 아 아니요 잘못 들었나봐요. Ace building is the latest죠. 그러면 Hill building은 latest가 아니고? Oldest죠. 예. 이럴 때 써먹는 거라고요. 네. Latest. 예. 됐습니까? 단어를 그냥 단어 뜻 한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Ace building is the latest building. Okay? You know what I'm saying? 네. Put your hands up. 아, 예. okay. 자 그래서 Kill building is higher겠네요. Ace building is higher than Ace. King building is higher than Ace building. 오케이, Kill building이 King building이 King 건물이 20층이고 Ace building은 14층이니까 higher than Ace building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Ace building is lower than Hill building 14층이니까 lower lower의 뜻은 Ace building이 Hill building보다 lower하다고 하고 있으면 lower의 뜻은 더 낮은이겠죠. 뭐 참치 중에 low high 참치 몰라요? 오케이 지방은 로우 시키고 단백질은 하이 해놨대요. 참치캔 아니에요 로우 하이 참치가 이 로우 하이고요 지방은 로우 시키고요 네. 단백질은 하이하게 만들어놨대요.
됐습니까? 로우하고 하이하고 반대말이라고 난 가르쳐 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s building is newer than King building. A's building이 King building보다 더 새삐다. 2008년이니까 latest라고 아까 얘기했죠. newer 하면 되겠죠. 새삐이죠. 그 다음에 Hill building is older than King building. 그래서 Hill 건물이 더 낡았다. 제일 낡았네요. 2000년이니까.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요거랑 비슷한 표 보여주고 나서 여기는 전부 다 비교 표현인데 좀 이따가 최상급 표현에도 이런 표 하나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 bus is slower than a taxi. 의 뜻은 버스는 어떻다? 더 느리다. 뭐보다? 택시보다. 그러면 택시가 더 빠르다. A taxi is faster than a bus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An hour is longer than a minute. 그래서 한 시간이 더 길다. 뭐보다? 1분보다 몇 배 더 길죠? 60배. 60배를 영어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60 됐습니까? 내가 방금 타임이 무슨 뜻도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 같죠? 그렇죠. 배. 왜 타임이 몇 배라고 할 때도 쓰이냐? 자, 어떤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그쵸? 여기에 3명씩 들어갈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 3명씩 들어가는데 몇 번 들어가냐? 3명씩 5번 들어갔어. 네. 네. 3명씩 5번 들어갔어. 네. 그러면 몇 명이 있죠, 이 안에? 15명이요. 그쵸? 그러면 3이 15가 되고 싶으면 몇 배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번, 횟수란 뜻도 있지만 배란 뜻도 있어요. 똑같은 뜻이죠, 어차피.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서 a minute is shorter. 더 짧다고 하면 되겠죠? than an hour. 그래서 이 어는 어를 쓰는 요것도 요거 둘 다 이유는 똑같을 텐데요.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째 이유야? 1번이고 1으로 바꿔 쓸 수 있죠. 1 minute is shorter than 1 hour. 됐습니까? 1분은 1시간보다 더 짧다. 라메. 됐습니까? 여기에 어는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한 개다가 2번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였더라? 3 times a day. Three times every day. 다 까먹었습니까, 또 그새? 다 기억났어요. 예. 기억, 그, 까먹었을 것 같아서 또 슬쩍 한번 얘기했어. 네. 됐습니까? 그치, 기억나지, 그때? 그때 그 추억이 생각나지? 악몽이요. 악몽이야? 예. 아, 난 그때 그날 달 보면서 되게 너랑 분위기 좋았는데. 네? 같이 어깨 동무하고. 그렇죠? 우리 어를 쓰는 이유가 이렇다는 걸 우리 알게 됐구나 이러면서 같이 얘기 나눴잖아. 다른 거면 어? 안 그랬어? 일진 안 그랬어? 기억 안 나? 그때 분위기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A village is smaller than a city. 그래서 동네는 도시보다 더 작다. A city is bigger than a village. 그래서 village보다 커지면 빌라지보다 커지면 뭐가 되고 타운이 되고요. 타운보다 커지면 city가 되고 뭐 city가 커지면 뭐 state, country 이런 게 되겠죠. 뭐 참고로 봐두시고요.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뭐 동네 개념이 있다. 오케이. 예. 자, 다음 시간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워크북 관련된 거 다 하시고요. 투구정사에 빠뜨린 거 없는지 다 하셔야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